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오렌지힐 교회를 담임하시는 백창호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목회적인 조금 이렇게 고민이 되고 할 때는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정말 그 큰형처럼 늘 들어주시고 챙겨주신 형님이세요. 백창호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난 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 참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여러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서 저녁 식사를 대접을 받았는데 너무 맛있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제가 좀 우리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혜로운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귀한 특성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귀하게 보이시네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 얘기 처음 왔거든요. 왜냐하면 늘 가까이 있다 생각하고 늘 친하다 편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어떻게 직접 올 기회는 없었는데 찾아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런데 교회가 있냐. 네, 그래서 이 날씨도 오늘 좀 쌀쌀한데 저녁 시간에 대면으로 이렇게 직접 오신 분들 너무 귀하다. 목사님이 금방 뭐 큰형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분이 평소에 늘 저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아량이 많으세요. 그리고 인내하시고 굉장히 그 품이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야, 저 어떻게 보면 큰 형님은 저분이고 형님을 넘어서 애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아비의 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 저도 이제 뭐 20몇 년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겪어보지만 아비의 심정을 가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영적인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그 죄송합니다 애비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애써 부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그 역할을 하려면 좀 더 가슴이 넓어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조금 더 젊었을 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뭐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성도 간에 좀 다툼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든지 서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냥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좀 안 다투기를 원하고 다툰다는 그런 느낌만 있어도 그걸 말리려고 그러고 어쨌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조바심이 나고 그런 목회를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유 뭐 다투시라 그냥 싸우시라 그 대신 가출만 하지 마라 집만 나가지 마라 근데 애비의 심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느긋한 마음을
드는데 요즘 조금 더 나가서 어느 정도냐면 나가도 좋다. 예. 나가도 좋은데 언젠가 다시 돌아와라. 예. 애비의 심정이라는 게 기다리는 아비의 그 마음 이런 것을 조금씩 배워간다 그럴까요? 여러분 목회자도 철이 늦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인내하셔야 됩니다. 잘 인내해 오셨고 또 목사님도 참 애비의 심정으로 많이 인내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남들 멀쩡하게 잘 뛰는 심장이 잘 안 뛰겠어요. 저는 가끔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연합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결과가 보통 잘 안 좋은 경우가 많지 않냐. 섣불리 이렇게 연합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딱 끼어들어서 얘기하죠. 그 오렌지 가난교회 봐. 거기는 안 그래. 예외가 있어. 달라 거기는. 그렇게 제가 이게 평소에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저의 자랑이 되어 주실 거죠. 네. 그래서 이 가난교회가 이렇게 조금 지역적으로 외져 있기도 하고 또 요즘 그 이민들이 많이 감소가 아니라 뭐 거의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좋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게 정말 기적적인 일이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너무 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새해도 되고 했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어떻습니까? 밥 한번 사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옆에 계시는 게 밥 한번 사주십시오. 네. 네. 아니 식구들끼리 이번 주제가 오직 하나님만 숨기는 우리 집이라면서요. 집이라는 게 뭡니까? 식구들에게 먹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목사님 언제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거 약속 지킨 사람들만 다 있어도 제가 계속 지금 계속 스케줄이 있을 거라고요.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겁니다. 식구끼리는 밥을 같이 먹는 거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한번 꼭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숨기는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그런 가정 같은 아니 가정 같은 같은 하면 돼요. 가정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이런 말 들으셨죠? 하나님의 권속.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식구들끼리 모여서 가족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식구들이에요.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가정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 실수와 허물이 용납되는 곳이다. 실수와 허물이 용납되는 곳이다. 여러분 실수할까봐 막 긴장하고 아무 옷이나 입고 돌아가면 뭐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가지고 막 정장을 하고 가정에 앉아있는 분 안 계시잖아요. 아무렇게나 해도 실수를 해도 용납을 해도 참아내줄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뭔가 다툼이 있거나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가운데서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아버님이 장남이셨고 제가 이제 장손인데 대가족에서 이제 컸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형제가 여섯 일곱이나 되고 그러시기 때문에 명절에 이렇게 모이면 좋은 일도 있지만 가끔 이렇게 불편한 일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맏며느리로 와서 새벽마다 종치면서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대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막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중학생이었던 그 시동생들 다 시키고 키워가지고 그래갖고 다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나중에 좀 머리가 커지고 이러니까
형수님 뭐 어쩌고 섭섭한 일들도 있고 뭐 이러면서 어떤 분들 중에 한 분은 조금 성격이 좀 급한 분들은 내가 다시는 이놈의 집구석에 오나 봐라. 제가 어린 마음에 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예. 근데 다음 명절에 또 오잖아요. 예. 이게 가족입니다, 그죠? 예. 한 가족이 이렇게 살면서 서로 얼굴을 붉히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만약에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불편한 얘기를 주고받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네. 그런 그 어색한 과정을 거쳐내는 게 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용서와 또 관계 회복과 그 사랑의 깊이를 피상적으로 나누지 않고 정말 체득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프랙티스하면서 아 이게 회복이 이런 거구나, 참아낸다는 게 이런 거구나, 못 봐주고 피하고 싶은 사람인데도 또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가족 세팅 안에서 우리가 서로 뒹굴면서 서로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다. 용서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싸우고 용서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이러는 게 진정한 가족 공동체에 우리를 묶어두신 거거든요. 교회도 가족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툴 수 없다가 아니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또 본다. 예, 다음 주에 또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뭐 어색하기도 하고 피해 다니기도 하고. 여러분 이 교회는 1부 2부 예배가 있나요? 예,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 저희 교회는 1부 2부가 있는데 다툼이 혹시라도 있으면 자기는 그냥 1부에 오겠대. 이제는 1부에 와서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 2부에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이런 거 자기는 안 하겠대. 예. 그래도 1부에 오기라도 하시면 다행이죠. 교회라는 데를 떠나지 않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의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맞닥뜨리는 것이다. 일부 예배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어차피 이곳에 와서 서로 또 손을 내밀고 또 서로를 이해해 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라도 식구들은 같이 있어야 되는.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야 돼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이 말은 가족들이 식구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있잖아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심지어 뭐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도 다 그 기도를 그렇게 배우잖아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애들도 그렇게 하는 거야 따라. 그러면서 이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배워가고 점점 성장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신앙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몸도 수십 년이 걸려서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영적인 이 성장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은혜 받았다, 갑자기 교회에서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하는 것을 보면 걱정되죠. 우리 교육자들은 저러다가 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영적 성장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세팅이라는 것을 통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인격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남겨주신 두 가지 좋은 기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두 가지라는 얘기는 나머지 수백 가지는 나쁜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좋은 것 두 가지가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첫째는 뭐냐면 이분이 아랫사람들한테 경어를 써요. 존댓말을 쓰더라니까요. 연세가 제 기억으로 그때 60대 장로님이셨는데 이 팔팔한 젊은 전도사님들한테 꼬박꼬박 경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도사님이 들어오시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야 저렇게까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야, 저분이 그래도 애를 쓰시는구나. 예, 나름대로 몸소 본을 보이시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그런 걸 배우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먼저 보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지, 내가 어른인데 장로인데 왜 나한테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인사도 안 하냐, 이런 의식이 전혀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걸 배웠어요. 야, 그래서 인사는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거다. 예. 두 번째는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제가 좀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한자를 저한테 설명해 주셨냐면, 예배, 경배, 끝에 배자가 붙는 것은 절하는 거다는 거예요. 예. 절하는 건데, 절하는 그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극장에 와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예배 드릴 때 이 등을, 여러분 지금 그 괜히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예. 등을 뒤에 기대시질 않아요. 딱 이렇게 앞으로 이러고 계셔요. 제가 그 모양이 너무 바리새인처럼 불편해 보여가지고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자유함을 누리시라고. 예.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분 앞에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대예배 시간인데. 예.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그냥 안절부절을 못하면서, 예, 그냥 이러고 계시는데, 그 어떤 사역자가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 이러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서 말씀을 받는 자세로 이렇게 대하시고 있는 모습을 제가 설교하면서 딱 보았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너무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예, 그분이 경어를 아래 사람들한테도 썼다. 그리고 인사는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엎드려 절하는 것이지 구경하는 거 아니다. 이런, 정말 이거는 제가 정말 진짜 놀랍게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석유도 한 방울 안 나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가지고 요즘도 이 펌핑을 할 때 탈탈 털면서 한 방울이라도 밖에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별걸 이게 다 이게 몸에 남아 있는 거, 생각에 기억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이렇게 많이 미칠 수 있구나. 온 인생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가정에서의 그 선배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귀한 시간에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는 뭔가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롤모델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뭐 귀한 장로님들, 정말 성숙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게 너무 먼,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시고,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장로님 또 귀한 목사님 사역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한 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은 두기고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티키커스라고 하는 영어 발음인데, 혹시 그 자기 영어 이름이 두기고이신 분이 계신가요? 네. 혹시 손주 중에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소개시켜드리면 여러분께서 아, 이분이 좀 배울 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되시면, 이제 다음에 혹시 이름을 누군가 정할 기회가 있으면 이분 이름을 좀 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분의 그 영향력이 좀 전파되어지고 이분을 롤모델처럼 삼아가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째, 실수와 허물이 용납되는 곳이다. 예, 실수할까봐 막 긴장하고 막 이러지 않는다. 예, 실수할 수 있다. 예, 두 번째는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다. 예, 기다려주면서 서로 어색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회복의 시간.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회복실이다. 예, 병을 고쳐주기고 병원에서 내쫓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치료하고 난 다음에 회복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내는 곳이다.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 좀 예의가 바른 분들은 좀 적기도 하고 예. 그리고 좀 그러셔야 되는데 예. 여러분 자꾸 연세가 드시니까 옛날에 그 이 스마트했던 머리가 예.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 유익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예. 적자 생존이라는 말 아시죠? 예. 예. 적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외우기가 힘드시면 좀 순서가 좀 예. 별로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지만 예. 용서와 회복 용 제일 처음에 용자 그 다음에 변화와 성숙 예, 변자 그 다음에 실수와 허물 예, 그래서 앞에 첫 자라도 좀 기억하셔서 우리의 찌꺼기를 다 예, 쓸어내리시고 예,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좀 서로 때를 벗겨주고 등을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롤모델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두기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이 두기고는 에베소서를 배달한 분이세요. 사도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얼마나 깊은 내용인 줄 아시죠? 예,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목사님은 이걸 뭐 몇 년 동안 설교를 하시고 예, 저도 한번 이걸 괜히 손댔다가 1년이나 끌고 있다가 성도들이 다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예, 그 깊은 내용을 예, 사도 바울이 다 기록했습니다. 예, 예수 믿는 것이 뭔가 구원이 뭔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남편은 어떻게 되는가 예, 아내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영적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전쟁이다. 예, 그래서 이 중요한 이 메시지를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예, 전해야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전달할 거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기록해놔도 이걸 전달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교회 안팎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빨리 전해야 되고 이 전쟁이라고 지금 선언했는데 이 전쟁에 대해서 소개를 빨리 해야 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회람용 서신입니다. 한 교회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 다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굉장히 시간적으로 시급하고 빨리 이것을 전해야 되고 중요한 내용이고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걸 전할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책임 있게. 근데 사도 바울 생각할 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두기고였던 거야. 여러분 이게 참 자기의 사역의 절반 이상을 해준 거죠. 실컷 했는데 믿고 맡길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그 사역이 너무나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렌지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조금 이 교회보다는 나은지 모르지만 예, 조금 외진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사인판을 하나 만들었어요. 교회 사인판을 만들어서 화살표를 해가지고 예, 길 밖에다가 내놔야 되겠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걸 내놓으려면 차를 타고 한참 나가가지고 그 큰 길 앞에 이걸 내놔야 되는데 사인판은 이쁘게 디자인을 잘해서 만들었는데 누가 이걸 내놓느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커다란 것을 무거운 것을 차에 실어가지고 한 번 하고 말 것도 아니고 매주 내놓고 내놓기만 하면 되나요? 다시 걷어와야 돼.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예. 제 입장에서는 야 이건 만들긴 했는데 누가 이걸 해주실까? 괜히 부탁했다가 시험 드시면 한두 번 했는데 못했다고 또 불편해하시면 에이 내가 하고 말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역이라는 게 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할 사람이 있는 거야. 그 먼 길을
이 편지 하나 들고 갈 사람이 있는 거야. 이 편지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버스 사면 뭡니까? 교회버스 사가지고 교회 로고 붙여놓으면 뭡니까? 운전할 사람이 있어야죠. 예? 그 라이드를 한 번 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매번. 우리 가나안교회 라이드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너무 귀한 분들이죠. 그분들 이름을 앞으로 두기고라 불러주세요. 이제는 계속 하시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실한 정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아, 하기 싫은 거, 그것을 하라고 할 때 부담스러움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죠. 다른 이유를 대해서 조용히 그곳을 모면하고 싶을 거래요. 그래서 이건 진짜 사역을 같이 나눌 수 있다, 부담 없이 이것을 맡길 수 있다, 자원에서 내가 이걸 기쁨으로 내가 동참할 수 있다, 이런 정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두기구가 이 사도행전에 처음에 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그 사도행전 20장의 이 본문을 보시면 여기에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어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데, 헌금 전달하기 위해서 누가 가느냐 하면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토다고와 그리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두기고라는 말이 이름이 등장하죠. 예.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헌금을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각 지역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냥 자연스러운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는데, 그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함께 감을 통해서 이 교회의 연합성, 보편성, 예루살렘 한 교회의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방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오히려 연합을 해서 물질을 가지고 마음을 실어서 그 교회를 함께 방문한다는 그 상징성, 이런 것들이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데리고 가면 된다. 아시아의 에베소에 있는 두기고를 데리고 간다. 이렇게 딱 생각이 날 정도로 그 두기고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갈 이유는 참 많은데 가야 될 이유는 한 가지죠.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물질을 가지고 함께 가야 되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 이 두기고가 함께 그 일에 동참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마 이 두기고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성장해서 이제 함께 동역하는, 여행을 같이 가는 이런 사역자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우리 이 모습을 봤는데요. 말년에, 사도 바울이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예. 그런데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너는 이 누구겠습니까? 디모데후서니까 디모데겠죠. 디모데야, 나에게 속히 오라. 여러분, 속히라는 말은 긴급성을 요하는 일이죠.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병들고 은퇴를 앞두고 있고 죽을 날이 가깝고 이러면 그 사람들에게 사람이 붙겠습니까? 떠나겠습니까? 예. 점점 사람들이 떠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
두기고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는 속히 와라, 두기고는 내가 보낸다, 그 말은 잠시 두기고가 가서 그 에베소에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 디모데는 지금 빨리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해야 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며 사역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만남에 대해서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는 여전히 괴롭히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주께서 항상 나에게 힘을 주시고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항상 내 옆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 너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해라. 그런데 내가 너를 속히 볼 일이 있으니 빨리 나에게로 오고 내가 두기고를 너에게로 보내어서 잠시 에베소에 머무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와라. 여러분 두기고 입장에서는 왜 또 납니까? 걸핏하면 나를 또 보내시려고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할 뻔도 했는데 왜 디모데는 오라고 그러고 나는 잠시 또 가라고 그러고 그 먼 길을, 그런 어떤 의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곁을 다 떠났습니다. 지금 다 떠나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욕할 사람들은 지금 없어요. 다 떠나는 게 대세입니다 지금. 근데 누가만 있더라, 그리고 두기고는 여전히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갔다 와라 그러는데도 두기고가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계획하고 예정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행하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심부름을 맡길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맡길 자가 없으면 그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디모데를 지금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속히 일어나야 될 일인데 요즘처럼 뭐 연락을 할 수도 없고 가서 직접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을 두기고야 갔다 와라.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두기고가 또 등장하는 것이 디도스인데요. 여러분 디도라는 사역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레테, 그레데 교회에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디 있었다고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디도는 그레테 교회에 있었는데 그 디도서 3장에 보시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폴리스로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냅니까?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레테로, 그레테 교회에서 잠시 사역을 하게 만들고 너는 니고볼리로 속히 급히 와서 나를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기고가 왜 또 자기가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 아데마나 두기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데마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기고는 못 믿었기 때문에 아데마를 보낼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아데마를 보내려고 하지만 아데마가 혹시 못 가게 되면 두기고는 항상 갈 수 있도록 준비된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두기고를 보내겠다, 그런 뜻일까요? 이 두기고라는 옵션은 항상 available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두기고를 결국 보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데마도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두기고는 정말 놀라운 형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바울과 두기고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티키커스, 이름 한번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다시 그 에베소스로 돌아와 보시면요,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린 그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제 간증이나 뭐 제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이 뭐 그걸 잘 들으시지도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오래 기억에도 안 남으실 거고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는 잠깐 뭐 들었을지 모르지만 근데 결국 남는 게 성경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쭉 성경 구절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표정이 조금
또 하냐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자,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너희에게도 내가 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 두기고에 수식되는 말들이 뭐라고요? 사랑을 받은 형제,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와, 어떻게 하면 이런 호칭, 이런 수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과연 진실한 주 안에서 참 귀한 일꾼일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뭐 목사라는 타이틀은 불러주시겠지만 그 앞에 정말 진실된 주의 종이다, 이런 말을 붙여줄 수 있을까? 그럼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이 두기고.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정, 사도 바울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습니다. 영어를 보시면 everything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알려줄 사람으로 간다. 이 말은 에베소서라는 편지 안에 다 담을 수 없었던 그 모든 내용, 그러니까 두기고가 어떻게 보면 사람 편지로서, 두기고가 직접 가서 편지 역할을 하면서 모든 것을 전달해 줄 거다. 그냥 단순한 편지 전달자가 아니었네요. 그 삶과 그의 몸과 그의 인격과 그의 태도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편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에 관한 모든 것을 전달하겠다.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한글이 번역을 참 잘했는데요, 특별이란 말을 넣습니다.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교회에 위로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그를 보냈다. 아무나 보내서 편지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너를 통해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이 행사가, 그 사람의 표정이, 그 사람의 이 애티튜드가, 그 사람이 하는 그 말투가 너에게 거슬리지 않고 이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가 이 두기고를 보낸다.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 뭐라고요? 두기고라고요. 그래서 두기고가 모든 것을 이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누군가가 가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한다면 겁이 나지 않나요? 저에 관한 모든 것을 누군가가 가서 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불안할 걸요? 여러분, 선교사가 투명하게 자기를 다 드러내어서 자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겠다. 궁금한 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여러분, 에베소서는 뭐죠? 옥중서신이잖아요. 어떻게 하다 감옥에 왔는지, 감옥 생활은 어떻는지, 이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트랜스페어런하게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겠다. 궁금한 거 다 얘기를 하겠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선교사님의 얘기를 막 듣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모든 걸 듣고 싶어 한다. 선교사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첫째, 잘 안 들으려고 한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그 모든 선교사의 필요와 그 아픔과 그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들으면 괴롭다.
책임감을 느낀다. guilty feeling을 느낀다. 뭔가 채무의식을 가진다.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아, 힘든 얘기를 많이 들으면 돈 나갈 것 같아. 예. 여러분, 그런 어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잘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힘든 지역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기닫고 모른 척하고 싶어요. 참 희한하죠? 두 번째는 다 듣기는 듣는데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을 안 해. 다 들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해. 예, 선교사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빠삭해. 선교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이 정보력은 너무나 뛰어나. 모든 정보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어떤 교회 가면 어떤 선교사님 사역지 뭐 가족들 현재 위치 다 파악하고 있어요. 자기 여행 갈 때 불러내. 심지어 예. 여러분, 정보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아는 많은 정보에 비해서 섬김과 나눔에 대한 것은 부족해. 많이는 들었는데 내가 보이는 반응은 너무나 빈약해. 예.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태도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를 했나요? 가난 교회를 너무 이렇게 저희 교회 얘기를 했나요? 어떻게?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알려주겠다. 투명한 선교 사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고하겠다. 그랬을 때 그 얘기를 전하러 두기고를 보내었어요. 그럼 두기고가 가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데 다 까발리고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시험 들고 상처 들 수도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투명한 건 좋은데 덕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덕을 세운답시고 불투명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아, 우리끼리 모른 척 여기 다 드러내지 말고 불투명하게 그냥 대충대충 행정도 사역도 불투명하게 한다는 이유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 그건 아니잖아요. 투명하게 해야 되죠. 투명하게 하는 건 좋은데 투명하게 하는 게 의야 자랑이야. 투명하게 한답시고 덕을 안 세워. 막 억지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예?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 그 기간 선교를 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배 목사님, 저희들은 식당에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왜요? 왜요? 도네이션을 받아서 기관을 운영하는 선교사역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느 일정 이상의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누군가 후원자가 보면, 아, 저분들이 재정이 요즘 넉넉하구만. 잘 돌아가는가 보네. 내가 낸 도네이션 한 금액을 가지고 저렇게 나보다 비싼 음식을 먹고 있어. 혹시 이거 뭐 극단적인 예지만 그런 생각을 할까봐 어떤 사람을 잘 대접하고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식당을 갈 때도 그런 게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투명한 거 좋습니다. 모든 걸 다 아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무슨 차를 타고 다닙니다. 무슨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 투명하게 모든 것을 다 알리는 건 좋은데 두기고를 보낼 때는 그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두기고라는 사람이 참 귀한 분이세요. 투명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두기고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면에서 믿고 보낼 수 있는 사역자 두기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두기고를 보내느라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모든 것을 다 알려줘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덕을 세우는 형제를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왜곡과 변질과 또 사실을 트위스트하고 이 부분 진리를 가지고 극대화시키고, 예, 단점을 미니마이즈 시킬 줄 알고 장점을 맥시마이즈 시킬 줄 아는 사람을 보내야지 그 반대로 트집 잡고 흠을 만들고 비방하는 목적으로 그 하나의 약점을 흡입하는 사람들을 보내면 얼마나 사역에 고통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소모적인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참 복받은 사역자죠. 사도 바울도 훌륭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두기고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여기까지 두기고 얘기를 끝이라면 제가 이 말을 끊이지도 않았어요. 네. 사도행전 21장 28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전에 이 헬라인을 집어넣어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예, 감옥에 갇히고 지금 고초를 당하게 예,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예, 혹시라도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 출신의 이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초를 당했고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두기고가 찾아가서 사실은 그 드로비모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당한 건 사실이지만 너희 교회 출신인 드로비모가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제수로 호송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 예, 하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두기고를 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고, 여러분 두기고가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파송된 거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에도 보면 이 두기고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두기고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런 말에 대해서 은혜로운 말, 그리고 적절한 말, 지혜로운 말,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는 이런 말을 해라 하고 난 다음에 두기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두기고가 말에 대해서도 참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묶어져 있는 종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걸 보면 주종 관계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인 노릇하시면서 명정해가지고 두기고를 오라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두기고는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주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순종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둘의 관계가 그런 관계의 주종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예수의 종이다. 이런 관계 안에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한 것이고 역할을 나눈 것이지 이 주종관계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우리가 형성되어서 동역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오네시모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랬습니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너희가 어디입니까? 골로새 교회에서 온 사람이라. 여러분 오네시모 얘기 아시잖아요. 예,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예,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부리고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어느 날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가가지고, 도망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 예, 로마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감옥 속에 있는 그 사도바울을 만나서 그 사도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사도바울의 제자가 되고 사도바울이 이제 그 형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지금 두기고 편에 다시 골로새 교회로 보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빌레몬하고 관계를 청산해야지. 골로새 교회에 가서 도망치다시피 온 그 아이를 내가 사역자랍시고 이렇게 세울 수는 없어. 네가 가서 그 모든 문제를 클리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 라고 보냈는데 누구를 따라 보냈다고요? 두기고. 그 두기고가 갈 때 무슨 편지를 가지고 갔을까요? 빌레몬서. 두기고가 지금 가서 해야 될 일은 뭐죠?
모든 것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를 해주고 투명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얘기를 투명하게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알리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투명하게 내 모든 것을 다 알려줌을 통해서 너희들로부터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기도 후원이다. 함께 동역하는 거다. 우리의 이 투명한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선교사의 그 관계가 막힌 것이 없이 내 모든 것을 다 알려줄 테니 오해하지 말고 더 깊은 동역을 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자. 그 일을 두기고를 보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서 모든 것을 다 까발리면서 무슨 차를 타고 다니네, 무슨 음식을 먹었네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기고와 가서 그 일들을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어서 하는 그 일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오네시모를 보내서 골로새 교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사람이 오네시모다, 그리고 주인은 빌레몬이다, 그리고 내가 두기고다, 나는 사도 바울로부터 왔다, 그런데 도망자, 범죄인, 그리고 이전에 노예 종이었던 이 사람이 누구라고? 형제 오네시모라고. 형제다, 우리 친구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랑하는 동역자다. 빌레몬 용서해다오.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오네시모와 함께 보낼 때 꿈꿨던 그 그림, 그 그림, 골로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그림을 여러분 이루어낼 자가 누구라고요? 두기고. 두기고가 혹시 안 갔으면 야 이놈아 내 돈 떼먹고 어디다가 여기다가 나타났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네가 종이던 놈이 뭐 이게 가르치려 듣냐, 네가 사역자가 됐다고 말도 안 돼,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예? 여러분 그런 아주 이상한 그림으로 망쳐질 뻔했는데 두기고가 딱 가가지고 형제 오네시모다, 내가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에게 얘기를 한다. 예, 빌레몬 용서해라, 오네시모 용서를 받아라. 사도 바울이 내가 갇힌 자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라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자.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예, 그 아름다운 그림이 이 가나안 교회에서도 여러분 날마다 아름답게 그려질 수 있으시겠죠? 예, 여러분이 오네시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빌레몬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분이 누구라고요? 두기고. 예, 두기고를 보내서 사도 바울은 웃었지만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면서 아, 내가 두기고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사진을 보셨죠? 여기 보면 밑에는 중국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익숙한 영어인 것 같습니다. 시력이 좋은 분들을, 시력이 좋으신 분들을 보시면 아, 2013년에 오바마, 바락 오바마가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이것을 선물로 준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걸 왜 주게 되었냐면요, 그 똑같은 의자에 두 분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잠시 쉴게요. 네. 그런데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 나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나무가 위로 뻗으면 한 100미터나 이상 뻗는다 그러죠. 그런데 수명은 한 200년 심지어 간다 그러죠. 그런데 뿌리는 2-3미터밖에 안 된다 그러죠. 이러면 2-3미터밖에 안 되는 그 뿌리가 어떻게 100미터짜리 이 거대한 몸체를 지탱하고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옆에 있는 다른 나무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착근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나무 뿌리끼리 연결되어 있는 것만 아니라 같이 붙어서 영양분도 같이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공생관계나 마찬가지죠. 예. 공생하고 공유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 나무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모택동인가요? 중국에 처음 들어가면서
이 미중 수교도 있기 전에 무슨 선물을 가지고 갔냐면 이 레드우드 이 묘목을 가지고 들어갔답니다. 예, 그 묘목을 가지고 선물로 줬는데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착근 서로 공생 공유 예, 하면서 서로 미중 수교를 예, 가져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을 맞았을 때 선물을 그 레드우드로 만든 벤치를 이렇게 선물을 하면서 그것이 묘목이 자라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되고 이렇게 예, 이 벤치가 되어서 함께 앉아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관계? 공생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저 사진을 봤는데요. 우리는 말이 쉽지, 저 두 사람이 지금 미중 관계가 서로 대립하고 있고 동상이몽이지 진짜 하나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 전쟁을 칠지도 모르고 있는 국제적인 그 이해관계에 얽혀서 자국의 이익만 도모하는 그런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지 진짜 하나 된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벤치에 앉아있다는 그 의미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 되었다 함께 공생관계에 있다고 하는 그 벤치에 앉아서 다른 꿈을 꾸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저 모습처럼 혹시라도 오늘날 우리가 이 레드우드 벤치 세팅에서, 즉 이 교회 세팅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잖아요. 하나 되어라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이잖아요. 이미 하나 된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 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힘써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오바마와 시진핑이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된다 하는 얘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그 빌립보서, 네 빌립보서에 보시면 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자 그랬습니다. 이 멍에가 욕 펠로우, 예, 요즘 펠로우라는 말을 많이 쓰대요. 이 멍에를 같이 한자, 멍에를 같이 썼다. 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 멍에가 욕 아닙니까? 예, 소가 이렇게 두 마리가 예, 서로 잡아당기면 한쪽에 피가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예, 같이 가는 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뒤에서 인도하시는 분의 지시를 받아서 둘이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가는 거죠. 욕 펠로, 서로 멍에를 함께 예, 진자다.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동역자라고 하는 개념을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 존재라고요? 주 안에서 함께 멍에를 맨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자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또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동역자들이 주 안에서 우리가 묶여있는 이런 관계들이 과연 이런 관계로 가고 있느냐. 어떤 분들은 둘이는 너무 친해, 근데 주 안에서가 아니야. 끼리끼리는 너무 서로가 잘 맞아. 테이스트도 맞고 취미도 맞고 출신지도 맞고 학력도 맞고 사는 것도 맞고 너무너무 맞아서 우리끼리는 막 좋은데 예. 주 안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마치 우리는 하나 되었다, 교제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림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두기구하고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동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설명한 걸 보면 함께 멍에를 진 자다, 욕 펠로우다,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함께 간다. 여러분 이 관계가 아니면 교회는 너무 피상적인 교제와 동력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잘 지내고 있어. 우리는 서로 편한 사람이야. 우리는 잘 맞는 사람이야 하고 우리끼리 잘 어울려서 동력이다 뭐다 하면서 뛰어다니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를 너무 얕잡아 보는 거죠. 교회 수준을 너무 낮게 설정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기구와의 관계의 그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구현해내는 데는 우리는 한참 못 미치는 거죠. 조금 영향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고 조금 연륜이 오래된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줄을 세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 줄을 선다든지 이런 일은 교회에서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욕펠로우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의 진짜 아름다운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어야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습니다. 제가 짧지 않은 목표를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낯익은 얼굴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 참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무척 다행이긴 한데 하나님 여기서 저렇게 낯익은 얼굴을 내가 만난다는 게 이게 내가 잘하는 것입니까? 왜 여기서 저분들을 만나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거기가 어딘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가나안 교회를 좀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수준을 높이시기를 이미 높으시지만 조금 더 높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동력이라는 게 적어도 사도 바울과 두기고 정도의 수준을 향해서 갈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여러분 가정 2024년에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섬기는 가정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가 먼저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시는 그런 영적 질서가 있으셔야 됩니다. 영적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미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도 어려워지고요. 교회가 어렵고 분란이 생기고 질서가 안 잡히고 영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러면 가정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이 멀쩡한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동력, 진정한 영적 교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 오늘 두기고라고 하는 롤모델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 자원하는 섬김 그리고 사도바울의 심정으로 두기고 함께 동정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고 본받아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만대에 걸쳐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가 2024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에 그 엄청난 놀라운 신비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이번 부흥회 때문에 그 저녁에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이만호 장로님이신데요. 오늘부터는 이두기고 장로님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만호 장로님 정말 감사드려요. 네, 또 토요일 날 아침에는 우리 박진 집사님이 늘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데 박두기고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곽경만 장로님, 곽정호 집사님인데 곽두기고 뭐 이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식이 있거든요. 끝나고 가시다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두기고도 필요하고요, 오네시모도 필요하고 빌레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꿈꾸는 건 아둘람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힘든 분들도 다 오기를 원하는데요. 그래도 아픈 분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픈 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두기고 같은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겠어요.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아니 평생 하나님 앞에 두기와 같은 주제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날 즈음에 백창호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두기고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두기고처럼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시간에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게 주 앞에 나와 엎드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면의 깊은 곳에서 작은 반응이라도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파장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파문이 일어 우리 주변의 가족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나비짓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귀한 가난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늘 가난 복지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가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로서 함께 멍에를 메고 오직 주를 즐겁게 하며 주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며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